긴장되고 긴장되고 또 경기에 임하는 그런 각오가 어느 때보다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500승 감독. 이미 이 타이틀이 모든 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. 네, 과연 그 대기록이 오늘 세워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멘트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세트 톡! 이제 창피하지 않냐? 이거 슛 이렇게 줘야 돼? 수비 이렇게 하면 안 돼. 뭔지 알아? 스위치하고 확실하게 스위치하고 이렇게 하면 끝까지 4쿼터까지 해야 되는 거야.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누차 얘기하는 거야.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오빠들이 잘해주라고. 디펜스부터 해. 디펜스부터. 네. 진우가 바꿔줘라. 줘야지 옆에. 상규 상규. 상규. 아니 아니지. 상규야. 뭐 보고 있어. 좋았어. 한번 인정해. 어? 왜 이런 건 빨리 말씀해주세요. 아니 바꿔줘 바꿔줘. 뒤에 온다고 하고 펌페이크 해야지. 빨리 해. 타임 타임. 정원아 상규 형 뒷판에서 놓치지 말고 해. 70점 안 준다 생각하고 하라고. 70점 안 준다고. 끝까지 해, 끝까지. 번호는 트리플 더블 안 되는 거? 예, 트리플 더블 안 되는 거, 번호는. 안 될 것 같은데. 엘패스가 많이 있는데. 엘패스가 꽤 있는데. 몇 개인데? 리바운드 몇 개? 예, 50점 안 돼. 50점 안 될 것 같아. 홈팀 전주 KCC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허창진 감독이 역대 두 번째 500승에 급작하게 싸웁니다. 최근 며칠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했어요. 듣기는 했는데 실부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6강에 있는 팀이 한 서너 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전력을 잘 짜서 네.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KCC 구단한테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구단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지금도 이제 늘 그 아들 걱정하시는 저희 어머니 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독님 500승 달성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